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엄청 오래 했네. 야, 이거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이게. 시간이 되게 빨리 가요. 근데 이거 근데 너무 불편해. 이거 다른 화면 밖에서 클릭을 눌러도 이게 자꾸 눌리니까 이게 대충 모바일로 만들려고 출시하려고 만든 것 같긴 하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긴 해요. 일부러 모바일로 만든 것 같아. 이제 어디 네, 테일즈님이 스티커 한 개 선물. 테일즈님이 15번째로 서포터가 되셨습니다. 말복더이야 가라. 네, 스티커 하나 감사해요.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아, 잠시만. 님 미성년자이지 아니신가요? 미성년자는 제가 잠시만. 스티커는 돈 들든가요? 일단 제가 별풍선은 미성년자한테 안 받긴 한데. 우후. 모바일 있는데 영어밖에 없음. 아, 그거 뭐지? 한글 패치 받으시면 돼요. 그거 인터넷에서 정시 한글 패치 나와가지고 그거 적용하시면 될 텐데. 그거 모바일로도 될 거예요, 그게. 아무튼 스티커 감사합니다. 어느 저명한 음유시인가 아는 사이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좋은 거예요. 좋아, 가자. 기부의 왕. 기부의 왕이라 그럼 호구라는 건데? 이걸로 국가에 기운이 나면 좋겠다만. 광산의 폭발 사고로 적어도 1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 제구를 계속 하시려고요? 진심이십니까? 어허, 계속하자. 민심 좀 떨어뜨립시다. 어차피 저거 음유시인 고용해가지고 이제 민심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오락거리가 생겨서. 폐하의 지세와 번영을 기원하며 기도를 바칩시다. 아니야, 너네 심 좀 떨궈라. 폐하, 이웃날의 젊은 왕녀와 결혼하실 건가요? 하렘이란 로망이야. 내가 이미 지금 15살일 텐데 제3년이니까 이미 내가 결혼을 했을 것이네. 하지만 하렘은 로망일세. 어쩌겠나. 이게 남자의 본능인 것을. 폐하, 나랑 주사위로 내기를 하지 않을래? 폐하가 파산하면 곤란하니 처음에 조금씩 걸자. 안해, 돈 없어. 요한나비께선 백성과 병사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왕비님에게 새로운 권한을 드려 합니다. 안돼, 이거 권한 주면 또 바람필 것 같거든요? 와이프가 또 바람필 것 같아. 지난주 연금술과 흑마술을 이것저것 시험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런 것이 완성되었습니다. 뭐? 마술의 왕 꽃병입니다. 꽃병? 훌륭하다. 유리인가? 유리네? 반응이 없다. 그냥 꽃병인 것 같다. 유리면은 제대로 된 거구나. 몰라. 훌륭하다. 거짓말쟁이. 뭐시? 네가 아니다. 그 의사가 거짓말쟁이라는 거다. 그 녀석은 나를 라마스커스에서 찾은 거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니야. 그대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대는 누구인가? 그 질문은 막연하지만 하고 의미가 없군. 얼음피를 입수하면 다시 내게 오도록 하라. 그 질문의 답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하다. 알겠다. 오늘은 폐하의 20세 생신. 저와 함께 축하합시다. 아, 맞아. 이 여자였죠? 아니, 잠시만. 이 세로이지. 아까도 있지 않았어? 얘야말로 마녀 아니야? 몇백 년을 사는 거야, 도대체? 알겠다. 폐하를 위해 노래해도 괜찮을까? 어리석은 자와 폐하라는 노래야. 미쳤니? 미쳤니? 그래, 민심 좀 올릴까? 아니, 민심.
민심 좀 올리자. 옛날 옛날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가 홀로 외롭게 노래하고 있었다. 자자 다들 들어줘 슬프디 슬픈 이 노래를. 계속하라. 어리석은 자는 짐승을 기르고 있었어. 베이아라고 하는 이름의 추악한 짐승. 하지만 베이아는 깔끔한 걸 좋아하는 사람. 무척 사랑스럽고 착한 나이야. 굳이 뭐 대기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언제라도 꼬리를 살랑살랑. 뭐지? 그래 고맙구나. 왕도의 학교를 개헌설합시다. 백성들을 개몽시킵시다. 아 이거 돈 오지랖에 들텐데? 그리고 아마 이거 하면은 종교가 떨어질 거예요. 이거 하면은 아마 종교가 떨어질 거예요 아마. 어? 교육이라는 것도 아마 귀족과 저거 종교인들만의 특권이어가지고 이거 가끔 옛날 영화나 만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중세 그런 걸 보면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과정에서 신을 믿으라고 어떻게 어떻게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외에 다른 학교가 생기면서 아마 백성들이 생각하는 힘을 가지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뭐지 양반과 뭐 상민 왜 어? 상민이라고 해야 하나? 일반 백성들은 글을 모르게 해요 하여 바보같이 그냥 일만 하게 시키는 게 그게 있었죠. 세종에 와서야 조금 의식이 개선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게 했는데 어허 어떻게 할까. 솔직히 마음으로는 건설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돈 오지랖에 들텐데 종교가 너무 떨어지고. 비나트 뭐죠? 비나트 그거 너무 자주 뜨게 하면 아마 그게 채팅 금지 당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거 채팅 조심하세요. 비나트 조심하세요. 양반과 상놈 맞아 맞아. 이런 상놈의 새끼들이 어디 글을 배우는 어디 어 눈을 똑바로 쳐봐. 어. 아 나 근데 양반 그거 상놈 그거 너무 싫어 나는. 양반 의식이라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는 일단 돈이 좀 들더라도 이거 떨굽시다. 저는 시스터 줄리 새롭게 개교한 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폐하 부디 젊은이들의 배움의 장소에 학음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어허 돈이 아니야. 이거 하면 아마 종교는 조금 올라갈걸요? 아니, 오 종교도 떨어지네. 아 시스터였구나. 폐하 케이크 한입 드셔보세요. 어떠신가요? 화상을 입을 뻔했다. 멍멍 렉스는 왕이 따라오길 바라는 것 같다. 그래 렉스는 숲으로 들어가고 있다. 멍멍 그쪽으로 가면 안된다. 멍멍 렉스는 왕을 지하 감옥에 잊혀진 깊숙한 곳으로 인도했다. 어허 이거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 안돼. 멍멍 렉스는 성지를 한 바퀴 돌고는 아렌실로 들어왔다. 한번 이거 그쪽으로 가면 하는데 한번 더 합시다. 뭐 나오나? 아우! 렉스는 놀아주길 바라는 것 같다. 자 봐봐 보거라. 한번 더 할까? 몇 번이나 해? 아따 걔가 체력이 좋구만. 야 멍멍아 너 나 몰래 산삼 먹었니? 야 렉스야 너 근데 도대체 몇 살이냐? 어? 나이도 많은 걔가 뭐 이리 어? 쌩쌩하냐?
고만할까? 아니야. 일단 칼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 봅시다. 렉스야 고만해라 마이 했다. 야 던 어 본 적 없는 편지를 물고 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혔다. 폐하가 원하는 무엇 폐하가 무엇을 들었던지 진실은 하나. 원로 의원들은 폐하의 적이 아님 비로부터 원로 의원이라. 폐하 새로운 교회를 건설해야 합니다. 돈 없다. 밤에 왕도는 위험합니다. 야간 외출을 금지합시다. 아니 됐다. 폐하 마상무의 대회를 엽시다. 돈 없다. 떠나간 아버님을 추모하는 미사를 거행합시다. 그래 종교 좀 실어줍시다. 오 돈 어떻게. 왕도의 금세공사들이 장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상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폐하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아마 돈이 오를 거예요. 자, 아 근데 종교도 떨어지네. 폐하 차는 이제 곧 죽습니다. 병의 원인조차 모르겠군요. 만약 죽게 된다면 부디 고향의 부모님 곁에 무덤으로. 아마 이거 하면 민심도 오를 텐데 대신 돈이 들 텐데. 아 이거 근데 종교에서 안 좋아하려나? 아니야 해. 무기와 전술에 관한 새로운 실험에 착수하고 싶습니다. 원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미안하다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수녀들이 고양이 같은 소리를 내며. 오 이거 장군 이거 하면 종교가 올라가죠? 폐하는 왕으로서 재능이 없네. 뭐라고? 폐하가 하는 일은 백성들이 꽤 재미봤던 건 지난번에 했던 멍청한 봄잔치 정도였다. 봄잔치 정도였잖아. 아 얘 말하는 싸가지 보소. 이거 말하는 싸가지 보소 진짜. 어디 나쁘진 않았잖아. 몹시 사틀은 리트 연주에 맞춰 아장거리며 춤췄을 뿐이잖아. 그게 뭐가 즐겁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재즈라는 거다. 마바밤 빰빰빰빰빰빰. 으흠. 대중이 원하는 건 복잡한 스토리야. 액션과 로맨스 요소가 가득하고 자극으로 가득 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야. 너 메타토닌이니? 메타토닌이니 너 설마? 그래 일단 국민에게 사랑받는 통치를 해야 하니까 합시다. 그렇게 됐으니 내가 이 성의 오락관할 책임자로 취임해줄게. 감사할 필요 없어. 파피루스 같기도 하고. 아 얄미운데 이거를 내쫓을 수도 없고. 아 그래 너 해라. 어 잠시만 종교 어떻게. 폐하 가게를 열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만든 부적 같은 걸 팔고 싶습니다. 아 이거 종교 왕창 떨어지는데. 아니 된다 미안하다. 술 취한 병사들이 수도원을 덮쳐 값비싼 물건들 훔쳐갔습니다. 폐하 엄벌을 부탁드리옵니다. 이 나라의 교회엔 충분한 권력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은 신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다. 교회가 국민에게 심판에 신의 심판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으면 합니다. 교황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종교에 힘 좀 실어주자. 민심이 또 조금 떨어지긴 하겠는데 뭐 어때? 어 잠시만 어떻게 군력 어떻게 7약권이 성문까지 왔습니다. 우리 군을 이미 저들을 처단할 힘이 없습니다. 알겠다 하면 게임 오버. 왕이 있든가 조지 은혜로운 왕. 뭐지? 얼음피를 구한다. 성전을. 아 잠시만 성전이라고 나 안 좋아하는데. 왕도에서 이번 생까지만 할게요. 어 오늘은 이번 생까지만 할게요. 이거 몇 시에 나온 거야? 왕도에서 콜레라가 맹위를 흔들고 있습니다. 환자들을 처리하라.
평화가 계속되어 교역도 손절했습니다. 이 틈에 국고에 부르치척해둡시다. 그래, 돈 좀 벌자. 강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부디 댐을 건설해주세요. 댐? 아이씨. 댐을 건설하면 바이킹 강을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폐하, 병사의 위생상태가 심각합니다. 예산을 할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국민에게 새로운 교회세를 부과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세금 수입의 일부는 국고에도 들어옵니다. 그래, 저거 성전이라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뭐지? 교회 쪽에 심을 실어줘야 하는 것 같죠? 실험 중에 알코올을 효율적으로 증류하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수익의 일부는 폐하께도 드리겠습니다. 돈 벌어, 돈. 우리나라는 동쪽 왕권과 무역해야 합니다. 허가해 주실 수 있다면 이익의 10%를 국고로 넘기겠습니다. 아니야, 돈 너무 많아. 돈이 너무 많아. 폐하도 꽤나 소환가이시군요. 그럼 20%를 합시다. No. 폐하는 자기가 동물이라면 어떤 동물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 사자? 아니. 그렇다면 정갈? 아니. 그렇다면 가젤? 제가 순둥순둥 해가지고 아마 가젤이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호구왕이 되겠다. 난 호구왕이 되겠어. 저의 주도로 진료소를 열면 전염병의 유해를 막을 수 있겠지요. 그래, 최첨단 의술, 진료소가 있다면 전염병이나 대재해의 피해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보험 하나 들었죠? 익살꾼 가이브로시가 가젤을 데려 왕도에 나타나자 백성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동물원을 건설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 좋아 좋아. 하, 우리나라의 국기는 이렇게 눈에 띄는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 기회에 바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바꿔볼까? 방안은 있는가? 금빛 배경에 붉은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은 교회 힘이 너무 올라가는데? 회색 하늘숲에 갈색 사포는 어떻습니까? 다른 건? 푸른 대지와 보라색 왕관은 어때? 미쳤니? 대지는 좀. 아라곤의 아브라함 선생이 하고 있는 실험은 신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의지하에. 그 남자가 긍정을 시중들고 있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알겠다. 폐하, 어떤 남성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신 한번 발생한 이질의 유행병은 인류에게 자해의 정신을 가르치려 들지 않는 신의 계획이라고. 아니 알겠다 해야 하나? 신성한 왕. 오, 아싸. 어떨결에 불안 승려를 미쳐 한 명의 남자가 아랜 도중에 난입했다. 형제여, 나와 함께 기도하자. 천사가 내게 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었건만 썩 좋은 소식은 아니었다. 비통하도다. 어떤 계시지? 모든 것이 무너져 모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신앙심을 다지고자 악마를 불러내었지. 어리석군! 이단! 이런! 저 이런다! 이런! 이런 이단자는 화형에 처하라! 뭐시? 월권이다. 내 말 안 끝났다. 폐하, 반란번대 주교가 파라스비아널들 이단이라던 정하고 처형 집행에 데려갔습니다. 인원도 전원도 왜 멋대로 구는 건가? 나는 소생했다. 신의 의지로 이 멸망해가는 나라의 사람과
기쁨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하하하. 이 녀석이 횃불을 가진 근위병에게 부딪힌 탓으로 차영대가 다 버렸어요. 폐하, 새로운 시장을 마련합시다. 여러 나라와의 교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성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고를 지켜라. 학교는 교회가 국민을 세뇌하는 교묘한 방패입니다. 즉각 배제해야 합니다. 아니, 학교에서 교회가 세뇌를 아바자 시스터하고 있지? 맞아, 지금 시스터 쪽에서 하고 있지. 아이, 하면 이거 교회 측이 힘이 완전 떨어질 텐데. 알겠다. 어젯밤 성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었습니다. 정찰병사의 수를 늘려야 합니다. 알겠다. 백성은 폐하, 백성은 폐하가 아침에 일어나 볼일을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있어. 돈을 내더라도 보고 싶다 하더라도 뭐지? 돈을 내더라도 보고 싶다 하더라고. 알겠다 하면 게임 오버. 아, 이거 그러면 군사력이 왕창 떨어질 거거든? 어? 왕의 저거 품위가 없다고? 갈까? No. 사형수가 너무 많습니다. 군사들에게도 정을 돕게 해주세요. 야, 토마스 너 도망가지 않았었냐? 아닌가? 아니 된다. 강의 하구 부근에 위험한 늪지대가 퍼져있습니다. 그 일대를 소독하시겠습니까? 예. 대지진으로 왕도 심각한 피해가 났습니다. 위병대 지시를 부탁드려요. 약탈 행위를 단속하라. 폐하, 동쪽 나라와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재력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뭔가 비책은 있는가? 성전에 걸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아, 근데 이거 민심 엄청 떨어지지 않을... 몰라, 일단 해! 성전의 왕, 매출 효과가 발생. 라마진스의 비밀. 이교도를 계속해서 학살하면 국권은 여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나라의 인구는 순식간에 줄어들 것이다. 군지림에 기로하는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뭐시? 헛간의 식료를 저축해두었습니다. 바로 경비병을 넘겨주세요. 굶은 사람들이 몰려들며 위험합니다. 그래. 이 나라의 교회엔 충분한 권력이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은 신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된다. 신을 존경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리하려면 새로운 군자금이 필요합니다. 알겠다. 금을 찾아 파내려가다 이상한 지하묘소의 입구를 찾아냈습니다. 안에서 기분 나쁜 소리랑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으시시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만. 아, 이거 실시간으로 내려가네. 큰일나네. 내가 가도록 하지. 엔터 더 펀전. 일단 던전에서 시간을 보내고, 일단 시간을 끕시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지만 가슴이 답답해진 냄새가 난다. 바람의 문으로. 이 문 너머에는 신성한 공기가 흘러나온다. 빛도 조금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문은 잠겨있다. 문을 찬다. 발이 아프다. 문을 찬다. 발이 아프다. 문을 찬다. 부서져라. 부서져. 발이 아프다. 이것도 끝. 마지막까지 계속하면 이거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아닌가? 저기 저쪽이 비소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저기 저쪽으로 가면 무조건 제가 볼 때. 일단 이거 마지막까지 해봅시다. 발이 아프다. 아, 내 발. 내 발. 내 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 이빨이라도 들어가겠지. 어? 안 해. 안 해. 어? 왕은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는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어쨌든 현황이 심각하고 새로운 왕이 옥좌에 올랐다. 왕이 승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할게요. 아, 일단 녹화 종료. 일단 추천받이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이시야 괜찮게 CBS 크게는 많이까지 순위 변동이 될까요? 추천받이 꾹 눌러주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즐겨찾기랑 구독하기 한 번씩 맞고 두 번 누르면 풀리니까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아셨죠? 그럼 일단 다음에 봅시다. 일단 녹화 종료.